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새로 경입한 제드 스펜스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서 경기에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에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제드 스펜스 선수를 제치고 계속해서 선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자신은 바보가 아니며 훈련장에서 나온 컨디션에 의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이번 여름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미들즈브로 소속이었던 제드 스펜스 선수를 1470만 유로, 하나 약 207억 원에 영입을 했었는데요. 제드 스펜스 선수는 2부 리그 챔피언십 무대이긴 하지만 챔피언십 올해의 팀에도 선정될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선수였고, 제드 스펜스 선수의 포지션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주전이었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시즌을 보냈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제드 스펜스 선수가 아직 2부 리그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펜스 선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제드 스펜스는 토트넘으로 이적 후 올 시즌 모든 경기에 통틀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분 출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아예 출전하지 못하면서 거의 경기장에서 땀 한 방울도 안 흘린 수준으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고, 기존의 토트넘 핫스퍼 주전이었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계속해서 기회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에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말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치명적인 퇴장으로 인해 팀 패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면서 최악의 플레이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 제드 스펜스 선수의 친누나까지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저격성 SNS 게시글을 작성하고 토트넘 핫스퍼 팬들까지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영국의 풋볼 런던에 의하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제드 스펜스 선수의 출전에 대한 팬들의 요구를 인식했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는 이탈리아 감독이 젊은 윙백 제드 스펜스를 선발로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핫스퍼 팬들에게 신뢰를 요청했다. 특히 에메르송 로얄이 토요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3대1로 패배한 후 많은 스퍼스의 팬들은 이 여름 계약 선수가 첫 번째 선발로 나오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에메르송 로얄은 화요일 저녁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있지만 이후 프리미어리그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돼 제드 스펜스의 경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반 페리시치와 맷 도어티 같은 선수들이 오른쪽 윙백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스펜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암시했다. 팬들은 팬이 되어야 한다 라고 스퍼스 감독은 말했다. 팬들은 팬이고 나는 그들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나는 훈련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매일 본다. 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날 믿는다면 날 믿겠지만 선택은 내 몫이다. 만약 내가 어떤 선수를 뽑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선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제드 스펜스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선수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맷 도어티도 지난 시즌 매 경기에 나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발로 경기에 출전할 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지고 싶지도 않다. 난 최고의 팀을 선정하기 위해 최고의 팀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팬들이 나를 믿든 팬들이 나를 믿지 않든 나는 감독이고 토트넘 핫스퍼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에메르송 로얄 선수를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제드 스펜스 선수를 전혀 쓰지 않는 팬들의 불만에 대해서 자신은 바보가 아니며 매일같이 훈련장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이번 인터뷰는 사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콘테 감독은 매일같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이 팬들보다 선수에 대한 몸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전 감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실전에서 계속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변화를 시도할 만도 한데,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올 시즌 딱 한 번 선발에서 제외되었을 뿐 프리미어리그 7경기와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거의 모든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결정은 감독이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독의 권한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부진한 선수에게 철저하게 붙박이 선수로서 기회를 주는 부분은 다른 경쟁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 동안 징계를 받았지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과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내일 새벽에 있을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어떤 라이트백을 기용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